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의 키워드는 알루미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알루미늄, 이그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서 뭐 꾸준하게 뭐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을 만드는 이러한 그 회사들의 주가도 좀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또 관련주들의 현황은, 또 우리 국내 관련주들의 현황은 또 어떠한 그 종목들이 있는지, 예,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왜 올랐는지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얼만큼 올랐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관련 주가들의 동향은 좀 어땠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알루미늄, 이제 미국의 알루미늄 업체, 그 어닝 시즌이 그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알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그 제조를 하는 이제 회사로서, 좀 최근까지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예, 지금 오랫동안 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올해 들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한 연초 대비 한60% 정도? 예, 이 정도 좀 상승을 할 정도로 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뭐 바닥을 찍었었을 때가 7달러였었고, 올해 이제 그 10달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최근에 16달러, 17달러까지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알코아, 지금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좀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그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동양강철, 조일 알루미늄, 이러한 그 종목들도 좀 꾸준하게 지금 뭐 최근까지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로 알루미늄 가격입니다.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연초부터 뭐 최근까지 특히 지금 6월달, 7월달, 지금 8월달 들어서도 지금 계속적인 지금 오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요. 그 알루미늄 가격과 그다음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의 좀 주가의 그 움직임도 그동안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검정색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알루미늄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 선이 바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의 어떤 그 전체적인 평균, 좀 주가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예, 지금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 그 지난 2012년도, 13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관련 종목들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올해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니까는, 예, 지금 알루미늘 이 생산 업체들도 지금 같이 동반적인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알루미늄 가격은 이렇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오히려 좀 떨어지는 지금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또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생산량 감소와 같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지금 계속 가격이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인 오름세를 보였었었는데, 예,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구리는 이제 좀이 구조적으로 이 공급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과잉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공급과 이제 수요의 어떤 측면 속에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역시 어떤 공급 부분이 좀 우위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약세를 보였지만은, 좀 공급의 어떤 좀 타이트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지금 증가하면서 지금 그이 비철금속 내에서도 이 가격 차별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올라가 주는 원자재를 갖다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알루미늄, 뭐 니켈, 아연, 뭐 이러한 그 관련 종목군들은 뭐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주된 원인은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방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공급과 어떤 그 수요적인 측면 속에서 좀 작년까지, 작년에 좀그 사실 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과잉 어떤 그 생산이 그 되었었었는데, 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알루미늄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생산량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줄여가는 흐름들을 이제 보였었어요. 지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좀 계속적으로 이제 북미라든지 또는 그 서유럽 쪽에서는 좀 감소를 하는 그 생산량을 따좀 줄여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량을 갖다가 좀 증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2014년도 들어서는 이러한 어떤 가파른 증가세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완화되는 이러한 그 조짐들을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의 이러한 그 생산량 감소 부분이 공급적인 측면 속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이제 좀 그 완화가 되는 좀 타이트했던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 이제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중국 어떤 그 중국에서의 어떤 알루미늄 생산량 부분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 역시 중국 그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알루미늄 가격이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는 뭐 만들면은 만들수록 또 그만큼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을 그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다른 그런 그 원자재보다는 좀 이 오염 물질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 비용 부분들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는 중국의 이 알루미늄 생산 어떤 그 공급 부분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좀 공급량이 줄어들었지만은 또 이제 수요 부분입니다. 예전에 수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수요 부분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그 뭐 전 세계 뭐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연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고심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연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에너지 절약 차원 쪽에서 뭐 연비 감소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 연비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뭐 엔진의 뭐 성능 갖다가 뭐 높인다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어떤 근본적인 부분은 자동차의 무게를 갖다가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의 무게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는 바로 필수적인 어떤 소재가 바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네. 알루미늄의 이러한 지금 그 이 수요 부분들이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이 알루미늄 수요가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2025년도에는 또 1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알루미늄 수요 부분은 구조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아마 좀 그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알루미늄 가격의 강세 부분은 뭐 쉽게 좀 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앞으로도 좀 강세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배경들을 살펴보고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 이와 관련한 수혜주들인데요. 간단하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알루미늄 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게 뭐 최근에 뭐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도 있지만은 뭐 연초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요. 뭐 예전부터 알루미늄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높아 왔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남선 알루미늄인데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주가가 한 130% 이렇게 좀 크게 상승했지만은 아직도 그 상승의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데 알루미늄 사시 그다음에 PVC 창호를 갖다 생산하면서 뭐 주로 이 건설 회사에 좀 주로 좀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의 종목으로는 뭐 조일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판을 지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동양강철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그 압출 그 전문 업체로서 뭐 동양강철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30% 가깝게 지금 상승을 지금 해 왔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알루미늄제 그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삼목 에스폼 뭐 주가가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직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알루미늄 폼 이 건설 그 현장에서 이 거푸집으로 쓰이고 있는 알루미늄 폼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고 대유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이제 부품으로서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와 함께 수혜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으로 확인을 해봤네요. 지금까지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